준비한 앨범 돌프라이즈 명작 극장 기적을 노래하라 슈퍼스타 M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을 찾기 위한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 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 합격 티셔츠를 차지하기 위한 뜨거운 경합이 시작된다. 과연 기적의 목소리로 살아남은 자는 누구일지 슈퍼스타 M에서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울에 위치한 어느 예선장. 유독 침착해 보이는 참가자가 있는데.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온 17살 락통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밴드 보컬이 하고 싶어서 마침 슈퍼스타 M 한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 음악계에 걸그룹이 엄청 강세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장르가 너무 획일화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락이나 헤비메탈 장르가 아이돌 음악과 함께 비주류에서 주류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락은 제가 부흥시키겠습니다. 화이팅! 노래 들어볼게요. 찬이 날 여자라 나는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할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을 나는 내 안에 있어 길진 않을 거야 슬픔이 거기까지 영원히 락밴드 보컬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알아요 오늘은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합격하셨나요? 네, 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락의 붕은 물 건너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장르별 보컬이 한창 지나간 오후 많은 참가자를 만난 탓에 심사위원들이 지쳐 보이는데 아 뭔가 눈에 확 띄는 참가자 없나? 아, 그러게요 춤추면서 무대하는 지원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다음 참가자 입장할게요 왠지 R&B 스타일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온 20살 덕통영 합니다 오 여기 장기가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춤춥니다 오 춤이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부츠 필요할 것 같은데 I'm bringing sexy back yeah 아, 춤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장난 아니다. 나 울었어. 그리고 여기 춤으로 심사위원의 심금을 울린 또 한 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니 춤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 세븐틴의 핫 춤과 노래 둘 다 준비했습니다. 와. 사실 춤이랑 노래까지 아,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보여 주세요. 오. 아, 이거 좀 기대되는데. 오, 잘했으면 좋겠다. 곡 선정 자체가 실력 있다는 거지.
모두 우리 쳐다봐 쳐다봐 태양이 달리는 태양이 달리는 마차 태양이 달리는 마차 밤이 오면 난 하늘은 붉은색 붉은색 하하하 지금 feel so high drop it like high drop it like high.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합격의 굴레. 저는 불합격이요. 아 아쉽네요. 불합격. 불합격 드릴게요. 넙. 죄송합니다. 불합격. 연이은 불합격에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불합격. 심사위원들. 다음 참가자 들어옵니다. 그때 범상찮은 느낌의 참가자가 등장하고 별빛이 내린다. 오오 기타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시스 대학교 슈퍼스타 동아리 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수한 보컬톤과 자유로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기타 잘 쳐요? 네 잘 칩니다.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저는 With You라고 남의 곡인 아닌 제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오 자기 노래 좋아요. 준비한 무대 한번 보여주시죠. 꺼 in the evening 찾고 싶어 don't leave me 어질러진 매일이 너만 찾아 I just need you just need you 온통 너로 지샜던 내게 back in September 아 눈 깜빡할 사이 아로색인 the days with you days with you. Don't mess up my heart 멈춰버린 시간에 눈을 감으면 또 그곳에 When I'm with you I lose my mind When I'm with you See me in your eyes When I'm with you want you bad. 아, 합격! 감사합니다. 아, 3분이 짧은 시간인데 너무 즐거웠어요. 순수하고 설레고 벅차고 최고다! 최고 최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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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손에 들려있는 합격 티셔츠. 합격하셨네요. 아 네.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저 제가 작곡한 팝 노래 With You라는 노래 불렀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간만에 등장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정수민. 덕분에 K-POP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With You를 선사한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 준비한 앨범 돌프라이즈 명작 극장.
같은 꿈을 꿔 매일 그곳에 날 묶어 우산도 없이 웃던 흠뻑 젖은 that night with you. Night with you.